네, 오늘은 2021년 3월 20일 토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전 9시이고, 토요일인데 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냐면, 오늘이 제가 이제 주간 당직을 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당직도 있구나. 공동 업무 중 하나인 근무거든요. 기지에 있는 곳곳에 중요한 장비들이 작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당장 저희의 생존의 문제가 생길 수도 그쵸, 있거든요. 그쵸. 거기에 더해서 이제 외부로 연구 활동을 나가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항상 통신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기지 자체가 큰 생물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계속 살아 움직여야 돼요. 네. 많은 국가가 할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오. 그렇네요.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돈벌이와는 거리가 멀리 있어요. 예전에 같이 세종기지에서 근무했던 박사님께서 이제 연구자라는 길 자체가 쉬운 길은 아니지만 사람이 밥은 어떻게든 벌어먹으니 이왕 힘든 거 연구라도 즐겁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세상의 끝에서 미래를 연구한다. 맞아요. 되게 마음에 드시나 봐요. 너무 좋았는데요. 저를 깨닫는 거. 맞아요. 미래 연구하는 거. 네. 세상의 끝에서 미래를 연구한다. 처음 월동대에 지원할 때 극지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문구입니다. 호기심에 지원했던 월동대가 어느새 제게 좋은 친구와 형들을, 삶의 여유를, 무엇보다도 이제 연구자로서의 가치관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남극. 저는 이 세상의 끝 남극에서 극지 동물들을, 미래를 연구하겠습니다.